줄 아냐고 네 얼굴 떠올라 선바람이 내게 다가와 사랑해 본 적 있냐고 난 또 네가 떠올라 너만 엄마 난 모르겠지만 I think of what to 내게 약속해 나올까요? 여기 여기까지. 야. 아, 자 우리 하이틴입니다. 오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면 될까요? 앞에서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뒤에서 하잖아. 아, 진짜 너무 예쁩니다. 아, 화장하니까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네. 자, 우리 하이틴님 정식으로 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준비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식으로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하이틴, 안녕하세요, 하이틴입니다. 아, 네. 아, 이렇게 거리 공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 거의 처음이잖아요. 그죠? 네. 예. 어떻게 떨리는 마음 감출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리더시죠? 아니세요? 자, 리더분, 지금 심정 한번 리더 대표로 한번 좀 말했으면 좋겠는데, 심정이 어떤지. 뒤통수를 두 번 치네, 씨.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지 진짜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너무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여서, 많이 떨리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네, 우리 개별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신인이다 보니까 우리 예쁘게 또 우리 영상 담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쁘게 인사 한번 여기 가까운 우리 순서로 멤버분 한번 개별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틴에서 막내이자 해발금을 맡고 있는 세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틴에서 맏언니이자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은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틴의 볼수록 매력있는 리더 혜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틴에서 옥구슬을 맡고 있는 혜빈입니다.
아, 네. 아우, 10대라 그러지. 생글생글하지. 우리 하이팀이잖아요. 그 팀 뜻이 그 10대란 뜻이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그 10대의 감성으로 계속 노래하고 싶다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소망에 담겨있는 그런 팀 뜻이라고 합니다. 계속 그런 젊은 감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다음에 순서가 또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들어서 준비하는 동안 다음 순서인 혜빈양만 나오시고 자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시고 자 혜빈양은 이쪽 와보세요. 자 우리 혜빈양인데 제 옆으로 틀어주세요. 너무 키가 작아서 어, 되게 장신이시네요. 키가 엄청 크세요. 키가 얼, 몇이죠? 169cm. 아, 169cm. 170이 되기 싫은. 네. 네. 170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왜 혼자 남으셨나요, 지금? 제가 무대를 해야 할 시간인가 봐요. 자, 우리 혜민 양이 하이틴에서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를 좀 선사하고자 이렇게 남았는데요. 공명이 그 요즘 굉장히 핫했던 한동근 씨 노래, 그 남자분 노래를 소화해보겠다고 하는데 연습 많이 하셨나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아, 열심히 했다. 우리 또 혜민 양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은 한동근 씨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입니다. 네, 우리 혜민 양의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저기 듣겠습니다.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날 만나
그리고 너만 괜찮던 하나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번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 가슴에 그리워 그리고 다음 순서는요, 우리 또 보컬이 한 분이 더 있어요. 우리 은진 양이 이 팀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순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순서냐면 블랙핑크의 휘파람을 편곡을 해서요, 어쿠스틱으로 편곡을 해서 기타 연주와 더불어서 노래까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휘파람을 한번 준비해 볼 텐데, 예, 모시겠습니다. 은진 양. 하이틴 엔딩이라고 보컬만 찍었어요. 아, 찍어오네요. 아, 네. 아, 우리 메인보컬 맡고 있죠? 네. 지금 휘파람을 어쿠스틱을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그 기타로 굉장히 잘 치시나봐요? 잘은 못 치지만 오늘 한번 이렇게 팀으로서 인해서 조금씩 실력을 늘려가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될 동안 우리 인터뷰를 잠깐 해볼 텐데요. 별명이 혹시 있으면 별명, 예, 뭐 닮은 사람이나 뭐 별명. 별명,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유치원 때는 묵은지라고 많이 불렸어요. 왜냐면 제 성이 문씨이기 때문에 문은진인데 묵은지다라고 많이 불렀어요. 아, 그 초등학교 때 그 특유의 그 이름 갖고 장난하는, 예, 예. 아, 그 묵은지, 예.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준비를 좀 할 텐데 의자 좀 세팅 좀 해주시고요. 예, 기타 좀 세팅 좀 해주시고 제 자리에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고. 아, 네. 굉장히 어울립니다. 제가 어울리세요.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의 자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은진 양의 휘파람 어쿠스틱 버전으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탠드가 좀 사정상 고장이 나서 제가 직접 인간 스탠드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돼서 괜찮으시겠죠? 네, 한번 쳐보세요. 네. 아, 네. 아우, 잘 친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세팅을 해줄텐데 자, 이게 어울리는지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이거? 네,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현진 양의 휘파람 박수를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Hey guys! 감사합니다. 휘파람 넌 너무 아름다워 널 잊을 수가 없어 그 눈빛이 아직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해 붐붐 24, 365 오직 너와 같이 하고파 낮에도 이 밤에도 이렇게 너를 원해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너도 나처럼 날 잊을 수가 없다면 널 향한 이 마음은 fire 내 심장이 빠르게 뛰잖아 점점 가까이 들리잖아 그 소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해 붐붐 생각은 느낌이 Everyday all day 내 곁에만 있어줘 점점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너도 나처럼 날 잊을 수가 없다면 Oh I
바람 바람처럼 스쳐가는 은한 인연이 아니길 많은 말은 필요 없어 지금 너의 곁에 나를 데려가줘 휘파람 다같이 휘파람 yeah. 휘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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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묵은지 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예, 직접 의자까지. 아, 정말 잘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걸그룹 여성분들이 이렇게 기타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이렇게 하는 걸 가까이서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잘하네요. 다음 순서는 우리 좀 옛 추억을 좀 더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저도 연식이 좀 됐는데요. 연식이 되신 분들 좀 많이 오셨는데 예전에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앞으로 또 이렇게 컴백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SES 분들 기억나시죠? 그 SES 분들을 커버 댄스를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친구들이 준비를 했는데 SES의 I'm Your Girl 커버 댄스를 짧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시고 커버 세트를 또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모시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아우, 씩씩하네요. 자, 예, 이렇게 쓰시고 가요. 아니, 저기 얘기를 한번 좀 하고, 네, 급해요.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 누가 슈예요? 아, 네. 여기 저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유진, 예, 그리고 바다님, 아, 네, 이렇게 예, 슈, 유진, 바다 이렇게 보시는데 불편함 없으시죠?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들어주시고 우리 커버 댄스 박수로 한번. 모실게요. 앞으로 조금 여기 센터 딱 지키시고. 아, 정말 제주공주예요. 이걸 언제 또 이렇게 딱 하셨는지. 이게 전혀 듣지 못하고 잘하신 건가요, 이 노래를? 네. 전혀 모르는 노래를 지금 한 거잖아요. 아, 대단합니다. 전혀 모르는 노래를 노래도 모르면서 춤을 춘 거야 아직. 자, 우리 알아요? 네. 하이틴이에요. 네, 하이틴이에요. 자, 우리 제주가 좀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분씩 제가
개인기를 한번 준비했다고 하는데 우리 혜빈 양은 아까 봤잖아 우리가 너무 익숙해 그래서 제가 좀 선택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섰으니까 우리 혜주 양 혜주 양의 특기가 뭐냐면 섹시했는데 안 섹시하게 섹시 댄스를 출 수 있답니다 네. 되게 안 섹시하게 섹시 댄스를 출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되게 안 섹시한 춤 그리고 되게 찰나해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지 뭐 되게 찰나니까 네. 자 영상 준비되셨죠? 되게 찰나입니다 이제 초고속 카메라 준비하시고요 자 옆으로 좀 비켜줄까요? 우리 되게 또 이렇게 공간도 많이 차지하면서 되게 안 섹시한 그런 섹시한 춤 한번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찰나니까 볼게요 자 취하세요 자 무반주로 아 굉장히 민망하네요 자 갑니다 다시 한번 이거 너무하잖아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다리 힘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고해주 아 네 아우 말 그대로 하나도 안 섹시한데 귀엽다 우리 이거 많이 해야지 그죠 우리 여러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영상도 많이 찍으시고 지금 보러 지금 가다가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 기다리다가 여기서 딱 멈춰서 보는데 포즈 한번 딱 세 번만 한번 포즈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 맘대로 잡으세요 그냥 저 섹시한 것도 괜찮고 귀여운 것도 괜찮고 되게 막 웃긴 것도 괜찮고 하나 둘 셋 착하게 세 번만 한번 잡으세요 우리 또 옆으로 좀 비켜줄까요? 제 분이 나오니까 또 기분 나빠하니까 자 앞으로 그렇죠 센터 청 테이프 센터 그렇죠 네 갑니다 준비되셨죠? 갑니다 하나 둘 셋 착각 하나 둘 셋 착각 하나 둘 셋 착각 아 감사합니다 아 어찌나 이렇게 포즈가 다 똑같은지 감사합니다 어 우리 또 막내라고 하셨죠? 아, 이름이? 아 세아요 아 세아입니다 되게 귀여운 척한다 가만히 있어요. 몇 살이네요? 18살이에요. 18살이에요. 발음 조심하시고요. 18살. 개인기가 되게 특이한 개인기가 있어요. 성대모사를 이제 쭉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예, 몇 개나 보여드릴 수 있나요? 약 3개 정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많이? 3개나? 아, 너무 과하다. 자, 되게 누구누구인지 우리가 맞출까요? 말씀해 주실래요? 맞출까요? 예, 맞춰보세요. 자, 맞춰보겠습니다. 긴가요, 되게? 아, 짧게. 또 우리 또 하이틴은 짧은 거 되게 좋아하네요. 네. 짧게. 세 개를 보여드리니까 우리 맞춰보세요. 제가 맞춰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갑니다. 네, 이거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아, 되게 자신감. 사람 냄새가 나, 손님 너무 좋아져. 바비킴? 바비킴? 네, 바비킴 선배님으로 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바비킴 선배님으로 원래 정인 선배님이었는데 바비킴 선배님으로 방금 교체가 되었고요. 아, 네, 그러면은 바비킴을 흉내는 정인으로 하겠고요. 네. 다음 거. 네. 난 아니지 용리래. 난 아니지 no CL. I'm pretty sexy. AOA.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좀 확실한 걸 해주시고요. 다음 거 마지막 이게 제일 자신 있다고 들었어요, 누가? 예, 네, 제일 자신 있는 거. 우리 어린이, 아 저기 어린이 있다. 저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도라에몽 한번 해볼까요? 자, 저 어린이 안녕. 아우 예절 바르다 전할 기세야. 자, 저 어린이 보고 도라에몽 한번 열심히 공부 잘하라고. 자, 친구야 도라에몽 알아? 안 돼. 아 공부해야지 많아 보고 있어. 자, 아가 야크로는 뭐야? 안녕, 난 도라에몽이라고 해. 아우 진짜 짧게 준비했다. 자, 우리 개인기 많은 하이틴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들어가셔서 다음 마지막 준비 해주시고요. 아, 재주들이 참 많아요. 요즘 친구들은 참 재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짧게 보여줬지만 시간상 짧게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그 순서가 공연은 남았는데 이번 순서가 이제 저희 하이틴이 컴백이 아니고 솔직히 데뷔예요. 그 처음에 글로우업은 이제 선공개로 데뷔하기 전에 잠깐 선보인 거고 이번에 데뷔곡으로 채택된 붐붐클랩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주 경쾌한 댄스곡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하이틴의 붐붐클랩을 한번 소개 듣겠는데 나올 때 우리 마지막으로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리면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틴 붐붐클랩입니다.
머리 today.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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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hake it shake it off.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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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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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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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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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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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hake it shake it off. Hey, 내일 또 내 모습을 너무 재미없어 나도 다른 때는 일상에 나도 지쳐버려 나도. S셨는데 자 한번 인사 한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 오늘도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뒤에 잠깐만 서세요. 잠깐만 뒤에 서시고. 자 우리 공연 즐기시느라고 정말 감사하고요. 또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우리 신인 걸그룹이지만 또 이 신인 걸그룹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막 방방방 막 일이 찍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를 재배해서 저희가 함께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드릴 수는 없고 다음 팬카페가 있어요. 하이틴 다음 팬카페가 있는데 자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네, 다음인데 네이버 들어가야 됩니다. 자 네이버 들어가셔서 하이틴을 치시면 공식 팬카페가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팬카페에 지금 클릭을 하셔서 가입하시는 네 분께 저희가 소정의 선물과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요. 지금 빨리 가입을 하시고 저에게 손을 펴서 보여주시는 분 지금 인증하시는 분에게 아! 그러시면 아! 오세요! 오세요! 우리는 또 부끄러움 많이 타니까 오세요. 자 인증 자 이제 이미 가입해 놓은 거 오세요. 네. 오세요. 가입하셨는데 당연히 정혜원! 정혜원! 아 글 쓰시는 분 그분 아 그분이시구나 초록머리 그분 아 교정하셨나봐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유, 이렇게 자, 아, 네. 아우, 걸그룹 하셔도 되겠어요. 아유, 오세요, 센터로. 언제 센터 서보겠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굉장히 아까 좀 부끄러웠어요. 저희 앞으로 좀 모실게요. 자, 모시고. 자, 우리 폴라로이드 사진 한번 찍어야죠. 자, 우리 쪽이.
이분, 이분 어디 가세요? 자, 네, 아, 굳이 센터로 또. 자, 포즈 한번 잡아주세요. 어, 또 얼굴 또 다 보여주시려고 또 어차피 굳이 받으시고. 자, 아, 부끄러운 것도 몰라.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우리 정희영 언니예요. 자, 백커피 정이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외쳐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물. 네, 선물. 네, 선물.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몽둥이 아니고요. 자, 어, 저기 손들 기다려. 기다려. 형이 해줄게. 기다려. 자, 자 여기 사인 포스터네, 사인 포스터. 자, 감사합니다. 어, 제가 우리 정희영 모셨다. 박수 한번 드세요, 박수 한 번. 자, 오세요, 오세요. 자, 오세요. 어, 건장한 이 친구. 뚱뚱하지 않아요. 건장해요. 자, 오세요. 어, 오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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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급해, 급해. 어, 급해. 어. 자, 우리 어디서 오신 누구? 어.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수화로 하셔도 돼요. 말하기 힘드시면. 자, 이쪽으로 쓰세요, 이쪽으로. 아, 나이만 좀 알 수 있을까요, 나이만? 23이요. 아, 23살. 나 23인 줄 알았어. 23인 줄 알았어. 자,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 네. 잠깐만, 저, 친구야. 웃어. 웃어. 뭔 일인데, 왜? 자, 웃어. 그래, 웃어. 자, 저기 보고, 저기 보고. 딴 데 보지 마, 저기 봐.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굉장히 소심하게 나오는 콜랄로 이렇게. 자, 어, 가져가시고요. 흔드는 거 아니야. 자, 자, 선물 주시고요. 자, 우리 23살 같이 보이는 이 친구에게, 자, 포스터, 사인 포스터입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한번. 또 있으신가요? 또! 아, 잠깐만. 지금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아, 애기. 우리 애기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시다. 괜찮으시죠? 마지막이라고 안 주지 않아. 자, 보세요. 아우, 우리 친구 아까 나한테 절할 뻔한 친구. 아우. 아까 도라에몽 망에 들었어요? 똑같았어? 네. 아우, 착하다. 내가 듣기엔 하나도 안 똑같았는데. 자, 우리 애기 좀, 아, 우리 저기 사람과 정성으로 눈높이 맞춰줍시다. 아, 그렇죠. 눈높이 맞춰주세요. 170 앉으세요. 자, 맞춰주시고.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우 좋다. 아우 야 너 나중에 커서 걸그룹 해라. 자 여기 있어. 사진이야. 이거 좀 이따 나올 거야. 아 이제 너 갖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고 여기 사진 나올 거야. 자 포스터. 아우 여기 아버지들이요. 자 아 감사합니다. 우리 얼친구 박수 보내주고. 자 우리 아 네 아 네 오세요. 아 이제 네. 멜빵 바지. 멜빵 바지 나 때 입었던 건데 어떻게 왜요요? 왜요? 왜 다치셨나요? 다치셨나봐요. 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4살. 오늘 24살들 잔치인가봐.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고. 아, 네. 아, 아름다우세요. 아, 오늘 다 미녀들만 오셨어. 날 포함해서. 자, 뒤로 넘기시고. 어, 어떻게, 뭐, 자리 잡으세요. 어떻게, 컨셉 잡으시고. 진짜 요 컨셉?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바쁘세요. 자. 자, 하나, 둘, 셋. 꽃받침. 굳이, 이렇게. 아, 예, 꽃받침.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앞에 보시고 셋.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선물 받으시고요. 지금 감사합니다. 앞으로 화이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아 둘 다? 아 둘 다 나와. 아, 둘 다 나와. 우리 또 둘 다 해잖아. 우린 또. 자 앉으세요. 앉으시래. 자 아, 너무 나는 큰 사람만 보면 앉았으면 좋겠어. 되게. 자 아니 누가 거기 가래? 일로 와. 인터뷰 한번 해야지. 왔는데 TV도 나가는 거예요. 어 뻥이에요. 자 갑니다. 소개 나이 이름 밝히긴 좀 그렇잖아. 우리 또 나이. 네. 25살입니다. 아 25살이라고? 네. 자, 어, 젊어 보여서. 아, 자, 뒤로 쓰시고, 우리, 어, 키가 크니까 이제 좀 그림이 산다. 자, 앞에 보시고요. 가장 자신 있는 표정 하나 딱 줘주세요. 자, 어, 좋다. 그런 거 좋다. 어, 왕자 좋다.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네, 역시 폴라로이드는 너무 소심해. 자, 한 장 찍으면 어떡해요. 두 장 찍어야죠. 지금 무슨 우리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두 장 찍어야죠. 자,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자 받으시고요. 포스터 주셔야죠. 포스터 하나 더 주셔야죠. 싸워요. 자, 저기 몽둥이로 갈 수 있어. 자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아, 제가 준비한 선물 끝났는데, 더
준비한 선물이 우리 저희 사무실 되게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팬카페 들어가셔서요, 정혜영 가입하신 다음에 저 버스킹 보러 왔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그리고 주소를 쪽지를 통해서 운영님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바로 쏴드립니다. 착불 아니고요. 저희가 다 지불한 다음에 다 드리니까요. 오셔서 많이 많이 가입하셔서요. 선물 달라고 막 졸르세요. 그러면은 뭐 포스터 외에 다른 것도 막 갈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탕도 가고 껌도 가고 다 가니까 우리 많이 가입하셔서 선물 달라고 졸라주시고요. 자, 오늘 버스킹 함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영상과 또 사진이랑 막 남겨주시려고 오신 우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감사한다고 화이팅!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버스킹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이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돌래 사람 멋졌을래 꿈이 꿈이다.